자, 아까 말한 대로 오늘은 네모 4번까지 있고, 오늘도 내용이 어려운 거 하나도 없고, 그냥 계산 등의 테크닉만 공부하는 단원이다. 알겠냐? 자, 보기차 방정식은 뭐냐면, 우리 인수분해 단원에서 보기차식 공부한 건 했죠? 뭐였죠? 그래서, 보기차식 형태인데, 방정식이 안 되니까. 보기차식이 뭐였어요? 자, 근역꼴로 생긴 거를 다 보기차 방정식이라는 생각을 하면 되고, 보기차식 인수분해 하는 거 몇 가지 방식이 있어서 기억나? 보기차식이 뭐였냐니까요? 진짜 머리를 장식으로만 달고 다니고 진짜. 아 저거 그게 보기차식이었어요? 몰랐어요. 이게 보기차식이었잖아. 아, 몰랐어요. 어. 자, 짝수창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기차식이라 불렀죠. 기억 났어요. 기억 안 났어요. 됐냐? 자, 그러면 인수분해하는 거 두 가지가 뭐가 있었냐면 치환하고 나서 인수분해가 될 때랑 안 될 때가 있었죠. 자, 방식이 그거랑 똑같아. 새로운 내용이 아니야. 그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자, 또 다양 해찾는 거 한번 해봐야죠. 자, 간단한 거 하나 해보자. 어려운 거 없으니까 가볍게 이해만 하자, 그렇지? 다 계산이야 그냥. 자, 보기차 방정식이에요. 어? 오늘은 온도제로 왔나요? 좀 이따 오겠죠. 안 오면요. 자, 그럼 내가 제대로. 자, 치환하자. 뭐 치환해야 돼요? X의 제곱을 이거 T라고 이렇게 치환을 한번 해볼게. 자, 그럼 치환했을 때 X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은 0 맞죠? 자, 인수분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T 마이너스 3하고 T 플러스 1은 0 인수분해 가능하지? 자, 좌변만 보면 보기차식이 니네 했던 인수분해랑 똑같단 말이야. 자, T값을 계산하면 3도는 마이너스 1이지. 근데 그 T가 원래 뭐를 뜻해? X제곱을 뜻하잖아? 자, 따라서 바로 X제곱을 계산을 할게. 자, 또는 x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요거 한번 풀고, 요거 한번 푸는 거야. 자, 근데 이거는 뭐 방정식이라고 해도 되지만, 제곱근 모양이지? 자, 그래서 풀마 루트 3이죠? 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인 거 계산 가능하고. 자, 얘는 허수지. i 만들어지는 기본 형태였죠? x는 자, 플러스 마이너스 i라고 쓰면 되죠? 자, 기억해야 돼. i는 누구의 제곱근이다?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이었지. 자, 그래서 차수가 마찬가지로 4차가 됐더니 해가 4개까지 생기더라. 똑같이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때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치환해서 인수분해가 되는 건 쉽고요. 치환해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게 좀 귀찮았죠. 자, 이거 어떻게 바꿨죠? 주어진 식을 합차공식의 구조가 되도록 변형했지. 해야 돼. 얘네가 앞에서 인수분해로 공부하는 기억이 안 났단 말이야. 자, 다시 해보자고. 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4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더하기 1은 0. 자, 얘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말로 하자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1은 0이니까 인수분해 안 돼요. 이거 근행공식을 들으냐? 그게 아니라 이 녀석을 좌변에 있는 식을 합차공식의 구조가 되도록 식을 변형을 하는데, 자, 어떻게 했어? 적당한 식을 더한 다음에 뺐었단 말이야. 자,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거 더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돼. 그리고 똑같은 걸 더하고 빼는 거였는데 더하고 뺀 이 식 자체가 똑같이 뭐였냐면 지 스스로 완전제곱식 형태가 됐어야 됐어요. 예를 들어서 x의 제곱이나 4x의 제곱 이런 거 집어넣어야 되는데 x의 제곱 완전제곱식이죠? 4x의 제곱은 이 x의 제곱이니 완전제곱식이죠? 맞지? 자, 그런 식으로 더하기 빼기를 했었단 말이야. 자, 그럼 여기에다가 뭐를 더해야지 가로친 게 완전제곱식이랄까? 삼수함 x제곱 8 x제곱? 넣어봐봐. 6제곱 자, 그럼 더하면은 앞에 있는 게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4제곱 x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앞에 있는 거 완전제곱식이지? 할 수 있지? 그 다음에 더하고 뺀 이 녀석 자체가 지 스스로 완전제곱식이죠? 예. 자, 따라서 주어진 식이 어떻게 되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x의 제곱이라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 합차공식. 자, 지금까지 계산한 게 뭐예요? 좌변만 계산한 거죠? 자, 그럼 좌변이 이제 인수분해가 되지. 자, 그러면 x의 제곱 해보세요. x 자, 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손이 아픈데 조심히 더 잘 써지는 거지. 그게 사람 고통에서부터 진화한다고 그랬어요. 더 알고 와야겠네.
그냥 공부를 열심히. 아, 물론 그거 선생님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알았어. 자, 다행이다. 앞으로 손바닥을 칼로 찌르고 올게. 공격실을 다시 했어. 피를 이렇게 나이스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혈서를 이제 그려놓고 책을 놔두지. 난 공필가를 부신 다음에 여기 형은 모자만 쓰면 범죄자 코스프레 안 돼. 네? 여기 모자만 쓰면 범죄자 코스프레 안 돼. 아 근데 선생님은 아니, 마스크를 검은색으로 바꿔야죠. 마스크를 그 뭐 칙칙칙 그리고 안경 말고 선글라스를 바꿔요. 그건 뭐지? 뭔 소음도 아니야. 선글라스는 그냥 그래야 더 안 보이지. 그건 조폭이잖아. 그건 이상한 사람 같은데? 조폭이 아니고. 다음 계산. 자 이거 는 0 많은 X값 이거 는 0 만드는 X값 찾아야 되는데 둘 다 인수분이 안 된다? 자 그래서 각자 뭐를 해야 되냐면 다 근의 공식 써야 돼. 근의 공식. 자 써보자. 뭐야?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5 비주고 마이너스 4C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됐고 자 각자 적용하면 되잖아. 자 이거는 X앞에 개수만 반대로 바뀌었으니까 요것만 바뀌면 돼. 바로 할 수 있죠? 2분의 자,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돼. 자, 4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근 4개 생겼다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더라 라는 거다. 자, 이게 다야. 근데 책에는 여기까지만 나와 있는데 선생님은 아, 이거죠? 친절하니까 뭔가 하나 더 좀 친절하긴 아니 친절하니까 하나 더 알려줄게. 자, 이게 네모 3번이에요. 약간의 보기차 방정식 심화 문제에 나오는 개념인데 자, 암기 사항이 아니야 얘들아. 지금 써주는 거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 알았지? 이거는 외울 내용이 절대로 아니다. 나중에 니네가 고딩이 되셔서 아니면 나랑 RPM 같은 걸로 복습할 때 그때 돼서는 좀 외워놓고 아직은 이해만 해. 어, 니네가 지금 처음부터 너무 많은 지식을 여기다가 담을 필요는 없어. 여기는 이 단원 여러 가지 방정식 단원 자체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 부정 방정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수능 내용이라 좀 중요해.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서. 근데 나머지 내용은 그냥 계산. 내신 기억이. 그래서 중요하지는 않아. 이해만 하고 넘어간다. 자, 얘도 마찬가지. 보기차 방정식이죠. 자, 보기차 방정식의 근의 형태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 다양한 근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어떤 규칙성이 있다라는 거야. 근데 암기가 아니라 이해만 하자고. 자, 지금 두 개밖에 안 풀긴 했는데 자, 근 네 개가 만들어졌는데 두 개는 실근이지. 두 개는 허근이지. 얘도 두 개는 실근이고, 아, 얘는 네 개가 다 실근이에요. 그쵸? 이렇게 근이 네 개가 나타나긴 했는데, 모두 실근일 때도 있고, 두 개만 실근이고, 두 개는 허근일 때도 있고, 근의 종류가 좀 다르죠, 이렇게. 그럼 어떨 때 뭐가 생기는지에 대한 거를 이해만 하고 넘어가자. 암기가 아니라. 자, 그럼 한 네 가지 정도의 형태가 있는데, 자, 그냥 보자. 계산하는 걸 한번 얘기했기 때문에 결과를 빠르게 써줄게요. 자, 내보세요. 이해만 해. 자, 이 녀석을 x의 제곱을 마찬가지로 t로 치환을 해서 풀어. 자, 풀게 되면은 t값이 뭐가 나오냐면 2 또는 1이 나와. 자, 그냥 계산했어. 근데 그럼 t가 마찬가지로 무슨 값이야? x제곱을 뜻하는 거지. 자, 됐니? 얘가 둘 다 x제곱이야. 그럼 두 개를 각각 풀게 되면 해가 뭐가 나와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t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와. 그러면 얘처럼 실근 4개가 나타났지. 자, 근데 겹치는 게 하나도 없죠. 우리 실근 겹치면 중근이라고 불렀잖아. 겹치는 거 절대로 없지. 자, 그래서 얘네들은 둘 다 실근을 갖는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해외 형태를 분석해보자. 두 가지 기준에서 봐봐. 위에 있는 t는 뭐였어? 이 녀석을 치환한 방정식의 해지. 밑에 계산한 x는 뭐였어요? 실제 방정식의 해지. 그러면 두 가지 측면에서 모자라는 게 얘 기준으로, 치환한 문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t값이 치환한 방정식의 해인데 2하고 1이라는 양수가 나타났죠. 2하고 1 다 양수잖아. 구분지는 거 잘 봐라.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이 몸땅다. t값이 양수야. 그거를 양수값을 받는 근. 줄여서 그냥 양근이라고 부를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자, 양근이라고 부를게. 자, 봐봐. 양근밖에 생각 안 나겠다. 자, 그럼 밑에 있는 실제 x값은 무슨 근을 가져요? 둘 다 실, 자, 네 개가 몸땅다 실근이죠. 그러면 자, 목당과 실근 받는다라고 표시하는 거죠. 자, 이 파란색 사실을 이해만 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양근이면 실근이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맨 결론은 뭐냐면 치환한 방정식이 T값, 무슨 근을 가졌어? 양근 두 개 가졌지. 근데 겹쳐요, 안 겹쳐요? 안 겹치죠. 그러면 서로 다른
양수 값을 가져. 양수 값의 실근을 가져. 배우지 마. 그러면 실제 x 값이 뭐가 나타난다? 실근. 주어진 방정식은. 자, 실근이 4개가 나타나는데 겹치는 거 하나도 없지. 자, 그래서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심화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40. 어떤 2차 방정, 어떤 4차 보기차 방정식이 있어. 여기 개수가 안 써 있어. 막 A, B 이렇게 비워놔. 그랬을 때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기 위한 A 값을 찾으세요. 이런 식으로. 그때 필요한 개념이 이게 필요한, 이 녹색 글씨가 필요한. 근데 그 문제가 유책에는 내 기억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알펴면 이게 있을 거예요. 복습할 때 내가 이걸 한번 다시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복습을 한번 시켜줄 거예요. 오늘은 과정에 대한 이해만 해. 자, 왜 이런 과정이 만들어졌어요? t가 x제곱이었는데 t값 자체가 양수 두 개 나타났다. 그럼 그 양수 기준으로 x를 찾게 되면 어떤 x값의 제곱이 실수가 된 거기 때문에, 물론 양의 실수죠. 양의 실수이기 때문에 x는 무조건 실수값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 여기가 마이너스였으면 얘처럼 호수값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치환한 방정식의 t값이 몽땅당 양수이다 보니까 그거를 계산하는 x값은 실수가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다. 구조상 그 과정에 대한 이해만 하고 넘어가자. 자, 그럼 지금 쓴 게 어떤 형태예요? 마치 이런 형태인 거죠. 자, 얘도 보세요. 치환한 녀석이, 아, 얘는 이제 이게 보기차 식이 그게 안 됐구나. 자, 뭐 얘랑 형태는 다르지만 어쨌든 좀 이따 제가 잴게요. 자, 어쨌든 형태만 봤을 때에는 치환한 방정식이 양수값을 가지면 x값은 무조건 뭐밖에 안 만들어져? 실근밖에 안 만들어져.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이해만 하고 넘어가라. 자, 그러면 다른 형태도 이해만 하고 넘어가. 당연한 걸 왜? 그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 왜요? 또 왜 얘들아 이게? 동그라미. 자, 이번엔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지금 써주는 예제들은 몽땅 다 치안하고 예수보니가 다 되는 애들이야. 자, 얘도 x제곱을 t로 바꿔가지고 하면은 t제곱 플러스 2p 마이너스 3은 0이다. 그러면 t값 찾게 되면 자, 마이너스 3 또는 1이 나타나요. 자, 치환한 방정식이 무슨 애를 가졌어? 하나는 양수가 하나는 음수지. 저거랑 비교해봐라. 하나는 양수가 하나는 음수지. 자, 그리고 구분지어서 자, 얘는 양근이라고 하고 얘는 음근이라고 생각을 하면 자, 그럼 x를 찾게 되면은 자, x의 제곱이 마이너스 3이죠? 맞나? 그러면 x는 마이너스 3의 제곱근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맞니? 자, 또는 요거 녀석의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겠지? 실제 x값을 찾아봤더니 얘는 실근이고 얘는 무슨 근을 가졌어요? 허근을 가졌죠? 자, 출처를 보아라. 치환한 녀석의 음수값 가지면은 x는 무조건 허근 생길 수밖에 없어. 음수의 제곱근 찾는 거다 보니까. 음수의 제곱근 찾는 거다 보니까. 자, 그럼 이 사실을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보자. 음수리 끝은 어디 갔냐? 이거 부서 먹었어요? 이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부셔져 있는 거야. 자, 정리하자. 치환한 식이. 실근을 갖긴 하는데 하나는 양수가 하나는 음수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자. 자, 식의 실근의 부호가 서로 달라. 자, 그러면 x값을 찾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자, 주어진 방정식 무슨 근을 가졌어? 허근 두 개? 실근 두 개 맞죠? 자, 그래서 서로 다른 두 허근과 실근을 받는다라는 서다 두 허근. 자, 실근 받는다. 자, 녹색 글씨를 암기가 아니라 이해만 하시라고요. 안 해도 돼. 다시. 자, 동그라미 3번. 자, 이번엔 3번인데 예제를 두 개 갖고 한꺼번에 얘기할게. 자, 마찬가지로 x의 제곱을 치환했어요. t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2니까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얘도 돼요.
t 플러스 2, t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돼요. 자, 그래서 t 값이 뭐가 나타나냐면 마이너스 2 또는 자,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아, 자, 해가 나와. 지금은 계산한 건 뭐야? 치환한 방정식의 해적? 무슨 근을 가졌어요? 둘 다 음수지? 그래서 둘 다 음근이라고 쓸게. 자, 그럼 실제 x값을 찾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의 제곱근이잖아. 꿀마 루트 2i 이렇게 되겠지. 자, 얘는 꿀마 i 되겠지. 실제 x값 찾아봤더니 무슨 근을 가졌어? 싹 다 허근이죠? 실근 하나도 없는 거 확인됐죠? 네, 너무 당연한 거죠? t가 음수값까지만 그 녀석의 제곱근 찾는 거잖아, 못한다. 그치? 그러면 음수의 제곱근이니까 당연히 허근밖에 안 보이지. 너무 당연한 거야, 얘들아. 근데 암기가 아니라고 한 거야. 자, 근데 지금처럼 실근이 하나도 안 생길 때가 하나 더 있어. 그거를 그냥 한꺼번에 얘기하려고 해.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겁니다. 얘도 보기차 방정식인데요. 얘를 봐라. 얘는 치환하게 되면은요. 자, 봐봐. 이거 쓰, 잠깐 이거 쓰지 마.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은 연결되고 인수분해 안 돼. 오케이? 그럼 아까처럼 선생님이 말한 대로 보기차 방정식 형태가 자,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바꿔야 돼? 합창공식 형태로식으로 변형해야지. 그쵸? 자,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시해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인수분해에서 찾는 거 말고 그냥 이 자체를 자, 내가 써줄까? x의 제곱을 여기서부터 써라. t제곱 t 플러스 1은 0. 아까 말한 대로 합창공식 구조로 바꿔도 돼. 바꾸면 바꾸든지 또는 이 상태에서 그냥 t를 한번 찾아볼래.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어떤 단계를 쓰고 있어요? 치환한 방정식의 해가 이렇게 생겼을 때 실제 x값이 뭐가 나오는지 관계를 지금 하나씩 써보고 있지. 그렇지? 그럼 얘도 t값 자체가 어떤 녀석을 갖는지 한번 생각하면 해볼까? 얘들아. 자, 그럼 하게 되면은 얘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이 시작이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루트 3 나오는, 루트 마이너스 3 나오는 거 알겠어? 자, 그럼 3i가 되지, 여러분. 자, 그럼 얘는 뭐라고 생각할래? 치환한 방정식의 해가 음근도 아니고 양근도 아니고 허근이죠, 허근이죠. 허근이죠. 자, 일단 이 녀석 허근이야. 자, 근데 생각해봐. t가 이거면 니네 x 찾으려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t가 x 제곱이었으니까 요거 풀지 않겠어? 근데 이상한 게 나타나. x가 이 녀석의 제곱근인 거지. 그럼 계산하게 되면 잘 봐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라고 내 계산하시기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상한 거 뭐가 있어? 첫 번째 루트 안에 i가 있네. 이런 거 해본 적 없지? 루트 두 번째 루트 안에 루트가 또 있네. 이런 거 해본 적 없지? 그치? 선생님 때 교육과정에서 이거 계산하는 게 이중근호라고 있었어요. 나중에 니네 수학화학 공부하면 내가 한번 보여주긴 할 거야. 니네 이거 절대로 시험 문제 안 나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안 나온다고 얘기했잖아. 안 나와. 안 나오는데 어쨌든 생각을 해보자. 얘가 무슨 숫자인지는 아직은 판단하기가 구체적으로는 힘든데 이건 알 수 있지. 니네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 지식은 숫자에 i가 들어가 있으면 물론 i가 루트 마이너스 1이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면 얘는 실수는 아니겠죠, 절대로.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니네가 계산한 이 실제 x값 누구에게요? 이 녀석의 해가 아니겠어요? 이 녀석의 x값도 무조건 무슨 것밖에 안 만들어지냐면 허근밖에 안 만들어지죠. 그냥 i 문자 있으니까 이 x도 그냥 허근이구나 라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요. 되게 심오한 내용이야. 자, 결론이 이거야. 두 개를 한꺼번에 얘기한 건 결과에 주목해라. x값 몽땅 다 허근이죠? 얘네 x값 몽땅 다 허근이죠? 어? 근데 선생님 이게 도대체 정확하게 x라는 건 알아냈는데 몇 개나 존재하는 거예요? 라고 생각해보시면 몇 개인지 알 수 있겠네. 네, 경우에서 생각해봐. 니 경우에서 공부했잖아. 네. 플러스 1 때 뿔마 두 개 있죠? 마이너스 1 때 뿔마 두 개 있죠? 근데 이 녀석은 숫자 네 개를 한 번에 표현하는 형식이에요. 알겠어? 그래서 얘처럼 네 개야. 근데 겹치는 건 없지. 싹 다 다르잖아.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결론이 이거다. 이 녀석도 허근밖에 없고 얘도 허근밖에 없어. 언제? 치환한 녀석이 음수값을 가져 또는 허근 가져. 그러면 x값도 무조건 뭐밖에 안 생겨? 허근밖에 안 생기는구나 라고 이해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하자. 치환한 식이
다른 두 응분을 갖거나 또는 허근을 가지면 그럼 니네가 찾아야 되는 X값은 뭐가 만들어진다? 실근이 절대로 안 만들어진대. 이게 결론이야. 야, 실근 없어. 좋아해서 뒤에 루트 없어져서 아이가 안 나오고 하면은 돼요. 뭐라고요? 그러면은 실근 나올 수도 있어요. 어디서요? 여기 밑에 X제곱에서 루트도 안 나오고 아이도 안 나오면은 가능해요? 이게 없으면? 아니 그러니까 계산을 했을 때 그게 그냥 양수나 음수 그 실수로 나왔어요. 그러면 돼요? 계산이? 실근으로? 여기 있는 숫자가? 예. 루트가 없고 아이가 없으면? 예, 그러니까 저기 실수면 그치 할 수 있지. 전부 실수면 안 되지. 그치. 그래서 음수일 때는 허근 나타나고 양수일 때는 실근 나타난다고 지금 정리를 다 했잖아. 안 보고 있었어요. 그치? 자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더라. 자 마지막 내용인가요? 네 마지막 내용. 설명하는 게 다 예제다 보니까 예제 쓸 게 없어. 예 설명하는 게 다 예제인데 예제 쓸 게 없다고요? 더 해줄 게 없다고 그 사람아. 예제 더 해줄까? 아니요 있긴 해 원래. 이따가 문제 풀면서 해줄게. 지금 우리 라이트 스탠 풀어야 되잖아. 자 4번 내용 맞지? 예. 자 그 다음에 상관 방정식이랑 또 괴상한 방정식을 하나 풀어볼 겁니다. 얘가 계산하기가 굉장히 귀찮아요. 저번에 얘기해 주시지 않았어요? X대제곱 뭐 2분의 X대제곱 그런 거. 자 상관 방정식이라는 거 구체적으로 하진 않았고 우리 앞에 인수분해 단원에서 유형에 이런 거 있었어. 개수가 좌우 대칭인 뭐 4차식 이런 식으로 유형이 하나 있었어요. 자 그래서 푸는 방법에 대한 마찬가지로 학습만 하고 넘어가요. 시험 문제도 나왔던 거 시험도 당연히 봤어야 돼. 자 그럼 봐라 이런 거야. 그냥 식으로 하나 써주고 계산도 한번 해볼게. 개수에 주목해봐. 가운데 있는 CX제곱 기준으로 보면 3차항하고 1차항하고 개수 똑같죠? 4차항하고 상수항하고 개수가 똑같죠? 자 대칭은 디칼코만이 아니었냐? 이거 기준으로 접었다 피면 당연히 X는 안 맞긴 하지만 뭐는 일치해? 상수항, 아, 개수끼리는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그래서 개수가 서로 대칭 형태라고 쓴 거야. 그럼 니네가 앞에서 인수분해 단원에서 공부했을 땐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했는지 기억나? 첫 시작에 뭐였는지 기억나? 어, 동생이 있어요. A로 묶고 A로 묶은 게 아니었고요. X제곱으로 묶은 거였어요. 거기는 가운데가 상수항이었어요. 아니요. 맞아요. 상상 뒤에가 X 분의 1 뭐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X 분의 1이 뭐 네모 나와가지고 저거 에이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중간에 알았어 하고 해서 선생님이 묶어가지고 X의 세제곱 플러스인가 X 세제곱 분의 1 나와가지고 X 마이너스 1로 해서 풀으라고 했어요. 자 해보자. 그럼 얘도 비슷한데 이거 어떻게 하냐면 얘가 기준이지. 네. 그러면 기준이 되는 녀석으로 좌우를 나누는데 싹 다 나누는 게 아니라 요것만 갖고 나와. C는 F 양변 나눠요. 지금 하는 내용이 다 방정식을 구하기 위한 계산 테크닉 공부하는 단원이야. 알겠죠? 자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학습하는 거에 집중을 하면 돼. 맨 마지막에 하는 부정 방정식 혹은 뭐 없어. 자 양변을 x 제곱으로 나눴다. 자 그럼 계산 하나 써보자. a x의 제곱이고 b x고 c가 되고 x 분의 b가 되고 x 제곱 분의 a는 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a 문자가 있는 것끼리 묶어.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x 제곱 분의 1인데 이거 딱 보니까 곱셈 공식 변형이 떠오르죠. 중학교 3학년 거죠. b가 있는 것끼리 묶어. 그러면 x 플러스 x 분의 1. 그 다음에 C는 왕따. 자 그럼 X제곱 더하기 X제곱 분의 1이 곱셈 공식 변형에 따르면 X 플러스 X 분의 1 마이너스 2 맞죠? 맞죠? 물론 공식이 하나 더 있지? 마이너스는 플러스잖아. 근데 왜 이것 선택했을까? 얘랑 얘랑 똑같으면 뭔가 재밌는 일이 펼쳐질 것 같거든. 아 더러워. 자 X 플러스 X 분의 1 나만 재밌냐? 자 이렇게 되죠? 얼 그러네. 자 됐죠? 그러면 뭐를 하겠다? 요 녀석 자체를 뭐
뭐 K, O 이렇게 치환을 하겠다라는 거.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돼요? K의 제곱 BK, 그리고 얘랑 얘랑은 숫자니까 그냥 상수함씩 룰을 당하는 거야. 그러면 치환한 문자에 대한 뭐가 돼? 2차 방정식이 돼. 그래가지고 인수분해해서 답을 계산하면 그냥 끝이에요. 자, 가볍게 연습 하나 해보자. 하지만 문제 풀지 까먹을 것 같아요. 결론은 기준이 되는 녀석에 문자로 양변 나누는 거부터 시작이라는 거야. 순서가 어때? 양변 나눠. 그 다음에 같은 문자가 인것끼리 묶었더니 뭐가 만들어져? 곱셈공식 변형할 수 있는 식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면 문제가 저 밑에 낙 x제곱으로 나누는 식이 나왔나? 근데 지금요? 시험 봤을 때? 네. 아니 그 책 낙선이 있었어요. 네. 여기 있었다니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나왔어. 그래. 나누는 식으로. 자, 말로만 이해하지라고 한번 해보자고 그러네. 찾아볼게요. 자, 시작은 뭐부터 해요? x제곱으로 양변을 나누세요. 자, 이걸로 나누세요, 이걸로. 다음에 2x 플러스 3, 2, 아이고, x분의 2, 그 다음에 x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뭘로 묶어? 자, 아까 봐봐라. 개수가 같은 것끼리,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 x제곱끼리 묶어준다고, 짝지는다고 생각해도 되고, x문자가 있는 것끼리 짝지는다고 생각해도 상관없어. 자, 그럼 얘랑 얘랑 짝지으면서 한번 쓰자, 과정을. 그리고 보면서 하면 뭐 어려운 거 없죠. x문자가 있는, 다시 말하면 숫자가, 개수가 2인 것들끼리 묶어. 75번에 있어요. 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똑같은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 녀석을 곱셈공식 변형을 한다. 그럼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2 과로가 되겠지? 자, 그래서 요거를 뭐 이번엔 a문자로 한번 바꿔볼게.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돼요? a의 제곱 플러스 2a고 플러스 1이냐? 맞죠? 그러면 치환하는 식이 인수분해가 되네. 완전 제곱식이잖아, 심지어. 자, 그러면 a 플러스 1의 제곱은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일단 a를 찾게 되면 마이너스 1이지? x 플러스. 자, 근데 a의 정체가 x 플러스 x분의 1이었잖아. 자, 따라서 x 플러스 x분의 1은 마이너스 1을 다시 풀어야 돼. a 찾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 x 찾아야 되잖아. 그러면 이거를 이것만 풀어. 그럼 양변에 뭐 하냐면 x를 다시 곱해가지고 정리해서 푸는 거야. 자, 마이너스 x죠? 곱하면. x 곱하면. 그럼 넘기면 플러스 x 플러스 1은 자, 0 이렇게 만들어지. 그래서 이 녀석의 x값을 찾으면 돼요. 자, 얼마 나오냐?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b제곱 마이너스 3이시라면 루트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3, i 이렇게 하면 돼. 어? 선생님, 해가 두 개밖에 안 생겼는데요. 내가 말했죠? 최대 4개이지 무조건 4개는 안 돼. 알겠지? 자, 이렇게 두 개가 생길 수도 있더라. 자, 어쨌든 계산할 수 있다고. 자, 그럼 하나, 책에는, 우리 책에는 상관방정식이 4차까지 밖에 주로 안 나와 있는데 사실은 차수가 더 올라갈 것도 있어. 이거 중에 뭐 6차도 있고 다 있는데 5차까지만 하자. 일단 보면은. 자, 그럼 차이점을 하나만 이해하면 돼. 잘 봐라. 일단 쟤처럼 5차에서 상관방정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b, x, 4제곱이고 차수가 하나 늘은 거야 얘들아? 차수가? 그럼 c, x, 3제곱이고 c, x, 제곱이고 b, x고 A는 0. 이번엔 탕에 들어서 어떻게 대칭이냐면, 아까는 가운데 있는 한 기준으로 데칼코만 했지, 이번에는 한 기준이 아니라 3차랑 2차 사이의 기호 기준으로 데칼코. C, C, B, B, A, A 딱 대칭성 띄죠. 이것도 상관방정식이에요. 그러면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아까는 기준이 되는 녀석의 문자로 양변을 나눴는데 얘는 기준이 되는 문자가 아니라 기호가 기준이죠. 뭐 플러스로 더하기 나누기 뭐 이런 거 하나? 그러지는 않고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과정이 이래. 니네 3차 방정식 할 때 차수가 낮은 2차 방정식이 해 구하는 아이디어 썼어요? 안 썼어요? 썼죠? 저번 시간에 우리 한번 학습을 했죠? 자, 그럼 얘도 어떻게 하냐면 방금 4차 형태의 상반 방정식을 공부했잖아. 그럼 얘를 이걸 써먹을 수 있는 형태로 변형을 한 건데 변하지 않은 법칙이 하나가 있어. 이 녀석은 해봐라 조립제법을 할 거다? 야, 니네 3차 이상의 식은 조립제법이 기본이라고 했지? 인수분해 할 때? 이거 대입해서 0 되는 숫자 하나 찾아봐요. 이 상태에서 5 대입하면 0 될까? 맞아. 찍었냐? 계산했냐?
계산했겠어요. 5회사 됐는데. 아, 원래 수학의 모든 답은 1, 0, 마이너스 1 중에 하나예요. 자, 계산해봐. A,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C. C 하나 어딨어? 자, A, 어? 아, C 하나 썼냐? 자, C, B, A. 썼어. 계산해보자. 자, 마이너스를 곱하면 A, 마이너스 B가 되죠? 더하면 A, 마이너스 B 더하기 C가 되고요. 마이너스 곱해야 되죠? 더하면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를 곱하면 이렇게 되죠? 더하면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1 곱하면 이렇게 되죠. 자, 세영이가 말한 대로 대입했더니 는 0이 됐어. 이수분이 한 거야. 잘 봐. 근데 아래 결과에 주목하세요. 잘 봐라. 일단 이것도 타는 게 뭐야? 주어진 식이 x 플러스 1을 인수하러 갖는 거지. 얘 주목해. 이게 나머지 인수잖아. 누구의 인수? 윤효석의 나머지 인수잖아. 네. 근데 개수를 주목해봐. 몇 차식이에요 일단? 4차식이겠죠? 4차원, 3차원, 2차원, 1차원, 3차원. 근데 개수가 어때? 문자에 주목하지 말고 생긴 거에만 주목해. 얘 기준으로 똑같지? 똑같지? 그럼 4차 상관방정식이야. 공식이 아니고 하나야. 5차 상관방정식은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조립제법 한번 해. 그 다음에 나 튀어나온 4차식이 무조건 무슨 식이 돼? 상관방정식. 이게 공식이야. 이해하면 되더라. 계산하는 게 어디라니까? 자, 그럼 4차 상관방정식에서 계산 어떻게 해? 아까 했던 계산 과정을 한번 또 하는 거야. 알겠죠? 차수 올라가면 계산 한 번씩 더 하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그래서 내가 보여주고 싶었던 건 여기 있는 녀석이 4차 상관방정식이다라는 거. 자, 따라서 공식화했다. 5차 상관방정식은 뭐를 대입해서 조립제법이야? 마이너스 1 대입해서 조립제법을 하더라. 자, 이거 기억하고 넘어가면 돼. 자, 됐죠? 그럼 계산 한 번만 해보고 쉬자. 오늘은 좀 빨리 쉬자. 그러고 많이 하자, 수업을. 뭐, 그쵸, 문제 풀면 끝인데. 오늘 할 것도 많이 없다. 그거 한 번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숫자였구나, 처음 문제. 숫자 볼 시간에 시험 공부하네 이것들아. 아, 숫자 알고 하면서 연산 능력을 키우는 거죠. 집에서 저희가 왜 정말 못했겠어요? 연산 능력이 깔려서 그런 거잖아요. 아니 뭐 준비 다 하셨어. 뭘 여유 만만이야. 당연히 집에서 준비해왔죠. 쌤이 하람이에요. 그니까요. 당연히 해야죠 사람이면. 사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형도 잔소리했는데 또 공부를 안 해왔으면 혼나야지 이제. 니들 지금 공부하는 거 고일 거야, 고일 거. 니들 장난하는 게 아니라. 중학교 보나 애들 장난이지. 산소라면서요, 왜 애들 장난으로 봤죠? 산소가 애들 장난이지. 지금 산소 무시하시는 겁니까? 네. 그러면은. 무시했어. 전국에 있는 과거 학생들에게 탄압받으실 거. 그 수학선생님한테 장난치시냐고 물어봐도 돼요. 뭐야, 우리? 산수라. 그니까요. 중학교는 수학. 중학교 수학은 산수. 그러면 네. 수학 선생님은 산수쌤. 그러면 쌤이 산수를 무시했으니까. 그러니까 산수는 장난입니까? 장난쌤.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이것들. 자, 진지하게 3번 논법을 한 거죠. 5차 상관방정식인 거 알겠죠? 자, 여기 기준으로 대칭성을 띄죠.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조립제법이 되는데. 해봐. 자,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자, 딱 되지? 공식이야. 공식이야. 이거밖에 없어. 더 나왔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뭐가 되는 거야? 4차 상관방정식인 거 확인됐죠? 마이너스 1 기준으로 대칭성을 띄자. 자, 됐나요? 그러면 한번 쓰고 우리 계산하자. x의 4제곱이고, 자, 2, x 3제곱이고, 마이너스 x제곱이고, 2x 플러스 1은 0. 그래서, 자, 여기 있는 거 푸는 건 4차 상관방정식을 또 풀면 되더라. 지금 바로 하자. 어떻게 하면 돼요? 기준이 되는 이 녀석 기준으로 양변을 나눴었죠? 자, 이것만 계산합니다. 그럼 x의 제곱. 바로 하자. 이거 x 제곱분의 1이지. 2x고, x분의 2죠? 양변을 x분으로 쓰면 2로 못 보라고. 빨리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1밖에 안 남지. 자, 그래서 곱셈공식 변형 중에 요거 들어가는 거 써먹겠다고. 왜 했어요? 치환해야 돼서. 치환해야 돼. 자,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이거. 자, A로 바꿔. 얘도 A로 바꿔.
그럼 식이 어떻게 돼? an이고 플러스 2a이고 자 마이너스 3이지? 자 얘도 다행히도 인수분해가 되네요. 자 3하고 마이너스 1로 되네요. 자 여기다 쓰자. a는 마이너스 3인데 그게 x 플러스 x분의 1이잖아? 자 x 플러스 x분의 1인데 그게 마이너스 3 또는 자 1이 나온 거지? 그럼 각각을 아까처럼 또 뭐 한다? 틀던데? 뭐 하기로 했어요? 양변을 x 곱해가지고 2차 방정식 푸는 거야. 양변에 곱하기 x를 하시라. 자 그럼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은 0. 아이고 그 대목이 있어야 되는데. 자 얘도 x의 제곱 자 플러스 x니까 넘기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둘 다 그 대목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 써봐. 그냥 한 번씩 하면 되지 뭐 어렵냐. 자 해보니까 느껴지는 점이 뭐야? 귀찮지? 굉장히 귀찮죠? 딱 그 수준이야. 뭐 어려운 것도 없어. 자, 근의 공식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규정 마이너스 1이시면 얼마입니까? 4 마이너스 5 아니야? 예 이렇게 되죠? 얘는 자, 2분의 마이너스 3 얼마 루트 규정 마이너스 1이시면 마이너스 3이지? 예 그럼 3i죠? 자, 이렇게 해서 4차 방정 4차 자, 전체 해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 x는 1, 여기 하나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x는 자, 여기까지 다섯 개가 만들어졌지? 5차식이니까. 그러니까 최대 몇 개 만들어져? 다섯 개 만들어지고. 예.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게, 자, 테크닉적인 거 연습을 했습니다. 고기차 방정식은 옛날에 했던 과정 똑같죠, 사실. 아까 말한 근의 형태는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만 집에서 무조정리하면서 정리만 잘 해놓고 넘어가시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차수가 4차일 때는 기준이 되는 항으로 나눈다. 5차 성과 방정식일 땐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무조건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서 조립제곱 하고, 그 다음에 4차 상관 방정식은 방금 계산한 테크닉대로 정리를 해서 계산을 하십니다.